육조 이 산정이죠. 위로부터 서로 이어서 오므로 종래로 이제 계승한 이 선종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일찍 사람으로 하여금 아는 것과 또 이해하는 것을 구하지를 아니한다 말이야. 아는 것을 구하거나 이해함을 구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말이야. 으로토로 할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자로 한 거죠. 가르칠 교자가 가르친다고 해도 되지만은 교인 으로토를 할 경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징 사인과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교자가 하야금 영자나 하야금 사자나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남을 그렇게 시키는 그런 동작으로 이제 보지요. 아는 그 아르마리를 구하려고 아르마리를 구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운 학돈이 토를 고쳐봐야 돼요. 다만 도를 배운다고 말하니니 황벽스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덜 끝났어요. 저 밑에 21페이지 첫째 줄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운 확도라 하니 하면 황벽스님의 말이 여기서 끝나는 걸로 되어버리잖아요. 황벽스님의 말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니까 지운 학도니 조시 접인지 사나 타나스님 토는 지운 학도라 하니 해놓고 조시 접인지 사라 그랬는데 타나스님 토는 그냥 앉아놓으시는 토같이 이렇게 보신 건데 그래놓고 전일 때 타나스님은 옳게 하기는 했어요. 21페이지 첫째 줄에 권립 도명 하시니가 즉 하시나로 됐네. 권립 도명 밑에 보면은 나오죠. 권립 도명 하시니 불가 수명이 생해 야라 하시니 그렇게 이제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타나신 토도 여기서 끝나는 걸로 두 번 끝나는 걸로 해놨다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지요. 불가 수명이 생해 야라 하시니라 이 말은 전등록에 전등록에도 나오고 대장경에 나오는데 전심 법요라고 하는 황벽스님의 전신법요 중간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전신법요라고 하는 그 법문이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말 일단이라요. 대여신님이 지금 황벽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다만 도를 배운다고만 말을 하미니 도를 배운다고만 하지 아는 걸 구하거나 아르마리를 구하려고 그런 것은 이미 선종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만 그런 법이 없다만 조시 절빈지 사나 일찍이 사람을 이끌어주는
이끌 적자 협인해 주는 말이나 그 말은 학도라는 두 글자가 사람을 이끌어 주는 말이다만 도를 배운다고 하니까 도를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제 도를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사람을 이끌어 주는 말은 되기는 되나 그까지는 학도라고 하는 두 글자는 인증하는 말이죠. 그러나 도역 불가하기라. 그러나 도를 또한 가히 배울 수 없다. 그건 이제 부정하는 말이죠. 굳이 구애는 아예 그렇게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다만 도를 배운다고만 말을 한다. 도를 배운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을 이끌어주는 말은 되기는 되지만은 그러나 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도란 것은 절대적인 존재요. 신성 불가침이지. 생각을 가지고서 도를 배울 수는 없죠. 생각을 떠나야 초월해야 도를 배울 수 있는 거지. 이천자 도를 배울 수 없다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정존 학도하면 각성 믿어라. 그 정이 도를 배우는 데 있으면 도를 배우는 데 그 생각이 걸려 있다면 그러면 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문득 도를 미함을 이룹니다. 그러면 도를 미한다 말. 그래서 옛날 사람들 화두 참구도 이런 식으로 해라고 그러잖아. 참학이란 말 쓰죠. 참학. 참선해서 도를 배운다는 그런 사람들을 참학 누구라고. 여기도 보면은 서장 제일 첫머리에 보면은 참학 해연이 기록했다고 나오죠. 대해 보각선사서 제목 다음에 참학 해연이란 말이 나오죠. 해연이 이름이고 참학은 참선에서 도를 배운다는 뜻이거든요. 참선 학도인데 이 참학이란 두 글자에 대한 것은 저렇게 설명하세요. 저 말은 대단히 참 이렇게 해야 도를 제대로 아는 거지. 우리는 분별심 가지고 참구하려고 하지요. 참선하려고 참선을 분별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심의식, 심의식을 다 떠나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보통 사람들 발도 못 붙이겠죠. 자관 사량분별이 개입되면은 사량분별을 가지고 참선하려고 가면은 그 거리가 10만 8천리라. 그래서 정말 참선해서 도를 깨치려면은 전후재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깨닫게 되죠. 전후재가 끊어진 거. 앞뒤 생각이 뚝 끊어져야 하거든. 전후재단.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식을 떠나서 참고해란 말이에요. 이건 8식, 7식, 6식이죠. 이렇게 보면은 7식, 8식 모두 6식 분별심을 떠나서 참고해야 된다 말이야. 도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만약에 도를 배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도를 배우겠다고 하는 데 있으면 도를 미하게 된다. 그런 게
힘의식이 붙어 있으면 아르마리나 도를 배우겠다는 그 마음이 앞에 나타나면 그건 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를 위하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절 범성록 하기라. 범부와 성인의 길이 끊어지는 범성은 도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끊어지게 배워야 한다. 범부의 관념, 성인의 관념, 도를 깨달은 사람은 성인이고 도를 깨닫지 못하고 미한 사람은 범부다 하는 나는 범부고 불조는 성인이다 하는 그 관념 가지고 배워서는 안 된다. 범부와 성인도 본래 없는 자리. 힘의식이 거기에 붙지도 못하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제대로 참학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대단히 법문 중에는 아주 최고봉 고준한 높은 아주 법문이죠. 그와 같은 말이죠. 도는 가히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방편은 빠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명무상 절일체인데 도가 바로 법성이거든. 법성을 도라고 하잖아요. 불성이 바로 도고 심직도라. 마음이 바로 도거든. 그 마음 본래의 마음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든 형상이라 끊어져서 일체가 다 모든 것을 초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라면 무명무상 절일체예요. 뭐라 했죠? 법성원용 무위상 제법부동 본래얘기라. 무명무상 절일체. 그러니까 그건 심기소지지 비경영이라. 심기로 알바지 다른 경계는 아니다. 아르마리 가지고 아는 게 아니단 말이야. 심기는 저렇게 해야 심기가 돼. 심의식을 떠나야 되고 범성무가 끊어져야 심기거든. 이렇지 못하면 심기가 아니라 여기에 말한 것들은 여기까지는 굳이 구해 해당이 되겠죠. 굳이 구해. 굳이 구해로서는 안 된다고. 범성노나 심의식이나. 그러면 이자와 절자가 붙어야 되거든. 심의식이 끊어지고 범성로를 떠난 그렇게 해야 완전히 이렇게 해야 징기가 되는 거죠. 징기로 알바요. 징기 소지. 징기를 얻으려면 범성로가 끊어져야 되고 심의식을 떠나야 돼요. 전우제가 끊어져 버려야죠. 앞뒤 생각이 뚝 끊어져야 도를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해야 격여요. 그렇게 해야 공안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공안을 제대로 알수 있는 거죠. 그냥 생각 가지고 누가 말하면은 거기에 대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공안을 제대로 타파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8식의 아르마리 가지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구 백정식은 성불한 후에 얻어지는 그러한 진여의 식인데 제구 백정식 차원에서 아는 거라야 제대로 아는 거잖아. 제구 백정식은 6식, 7식, 8식 그
번뇌를 떠난 거거든. 제구 백정식. 부처님은 제구 백정식을 징득했다고 하지요. 제구 백정식이 바로 징기라요. 그래도 거다 식자를 붙인 것은 거기는 아는 게 없으면서 아는 바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식자를 붙인 거지요. 부처님도 나무 돌같이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식자를 붙이기는 붙였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중생 오염된 그런 식이 아니라 백정하는 식이다만, 무지이치 알미 없이 알고 알아도 아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백정식이라. 백정식이란 말은 청정식이란 뜻이에요. 무구식이라고도 하고 안마라식, 제구 안마라식이라고도 하죠. 무구식이라고도 하고 때가 없는 청정한 무구. 안마라는 범어라요. 범어를 번역하면은 제구 백정식이라고. 제구는 80보다 상위로 말해가지고 구자를 놓은 거예요. 제80, 제90. 친재삼장이 번역한 유식론은, 현장법사가 번역한 유식론 이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나왔는데, 신재삼장은 주장이 유식은 유식이지만 제구 백정식을 주장을 주로 많이 하지요. 그게 바로 원성실성이요. 원성실성은 바로 제구 백정식이라. 의타기성은 제8식이고 변계소집성은 제6식, 제7식이고 그러니까 변계소집하고 의타기성은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걸 떠난 원성실성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구 백정식이고 범성로와 침의식이 끊어진 자리요. 보는 또한 가히 배울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은 대스님도 평상시에 사람을 좌선을 시켜서 고요한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말은 하기야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은 번외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지 실제로 그와 같이 사람을 지시한 것은 없다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그 증거로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좌선을 시키고 고요한 데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방편이지 실제 그러한 법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한 데 마음에 걸려 있다면 그건 도를 배울 수도 없고 도를 미하게 된다는 말이죠. 밑에 이제 황격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무방소 명 대승심이라. 도는 방소가 없다 말. 도는 어느 곳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말. 있는 바가 없지. 있는 바가 없으면서 우주 법계가 다 도 아닌 것이 없지요. 도는 방소가 없는 것이 대승심이라고 이름한다. 도는 방소가 없다 이거죠. 방소가 없는 무방 청정한 그 도를 어떻게 오염된 사량 분별 가지고 배우려고 하겠느냐 말이죠. 엄청난 말이죠. 그 도자리를 알아야지 이제 그 도자리를 알면은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 도자리 모르면 무슨 이런 말이 있는고 하고 우리의 의식 분별에 완전히 해당이 안 되고 거리가 먼 거리감이 생기겠죠. 대승은 마음이 바로 도다. 대승은 마음은 그 전에 대승 귀신론에서
원효대사가 설명하신 그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대승음 마음 보호자리죠. 이 마음은 대승음 마음이죠. 내 중간에 있지 아니하여 실로 방소가 없으니 몸 안에 있지도 않고 몸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근진식 그 육진과 또는 육근의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만 몸 안에도 있지 않고 몸 밖에도 있지 않고 몸의 중간에도 있지 않는다만 그렇기 때문에 등원경에서 안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울음에 대해서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다 아니다 해서 일곱 번 마음을 안하니 말할 적에 부처님이 다 아니다 라고 전부 다 부정을 하셨죠. 7처 파신이 등엄경 초권에 보면은 일곱 번이나 안하니 마음에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모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그래서 7처 파신. 옛날에는 7처 징심이라고 하는데 그 징심이 개관소에서는 징심이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7처 징심이라고 할 경우는 안하니 7처에 대해서 아니 부처님이 7처에 대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 식이 되는데 물을 찍자거든.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7처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부처님 입장에서 7처 징심이라고 하느냐면 부처님 입장으로 보면은 안하니 7처에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다고 해서 7처 파심이라고 해야 돼. 진짜가 아니라 파심으로 그걸 정력소에서 밝혔죠. 파심이라고 해야 옳다는 거예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안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7처 징심이 아니라 7처 밥심이라고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7처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7처로 마음을 답했다고 해야 맞지. 7처 징심은 틀린 소리다 그 말이야. 그건 개관소에 잘못한 거예요. 개관소가 과목을 잘못 낸 거예요. 경력소에서 그 밝혔잖아요. 돈은 방소가 없는데 어떻게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몸의 중간에 있다 그런 일곱 곳을 7처로 마음을 밝히려고 하겠느냐 말이야. 마음이 7처에 있다고 말하는 자체는 틀린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라고 일곱 번을 부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란이 이제 망연자실 했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다면 마음이 그러면 저는 없습니까 말이야. 제가 부처님을 사모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도를 배우려고 출가한 것도 마음으로서 한 거고 제가 만약에 타락을 해가지고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도를 배우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한 악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도 잘못된 마음인데 왜 마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부처님께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말하는 그 마음은 아니단 말이야. 그 반면에 정말 참마음은 있다 이거예요. 허망한 방심은 없지만은 진심이 왜 없겠느냐. 심지어 초목 같은 아주 미세한 모든 미물까지라도 근본을 따지면 다 근본이 다 있는데 어떻게 우주 만유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이 없겠느냐 그렇게 답을 하셨죠. 그래도 모르니까 광명을 놓아가지고 보여준 것이 등엄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등엄경 법문을 초권, 2권, 3권까지 계속 법문을 하셨죠. 광장설을
그러니까 사권 말씀 가가지고 안하니 알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을 찬양하는 개송을 말했죠. 그냥 쉽게 설명해서 잘 안 되니까 부처님은 높아심에서 능엄경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조사들 같으면 그냥 단번에 조질 수가 있죠. 화를 한번 해도 끝나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양구에도 끝나고, 조사들은 간편한 방법을 쓰는 건데,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굉장히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모든 상중학 근기에게 적합한 법문을 굉장히 친절하게 많은 말을 하지요.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부득이 한 거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그러다 보면 이제 알아질 수 있죠. 어린애는 뭐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되니까 적어도 6년, 10년 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공부하잖아요. 유치원에서도 하고 국민학교에서도 하고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 해를 두고 공부를 해야 조금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 가르치는 어린애 군장은 뚱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죠. 속이 타니까 군장이 모르는 어린애한테 말을 해주려니까 보통 사람은 똥도 쓰지만은 그 군장은 똥은 더 지독하게 써. 그래 똥개가 그 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도 그와 같이 훈장 이상으로 고구정령으로 높아심해서 굉장히 이 설법을 설명을 많이 하신 거죠. 황격스님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이 사실은 고구정령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첫째, 아르마리를 짓지 말지어다. 첫째, 부디 아르마리 지혜를 짓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도를 배우는데 제 1번이 첫걸음이 아르마리 가지고 도를 배우려고 하지 말라면 입차 물련된 막전 피해하라.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뚝 끊어질 때 그때 눈 밝은 조사를 찾아가고 조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절벽강산이요. 절벽이다. 마음이 절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앞뒤가 뚝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도 절벽강사이라고 그러지요.